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위인들이 참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위인으로 인정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왕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고려를 대표하는 충신 정몽주는 단신가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임금을 향한 충성, 충정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불이익도 감수하고 나라의 명령에 복종했어요. 하지만 현대인들이 존경하는 위인들은 충성심보다는 주로 창조정신, 도전정신이 강한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 애플사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죠. 그는 업계의 기존 상식과 틀을 과감히 깨뜨렸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IT 업계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죠. 과거에는 충성과 순종이 요구되었고 그것이 미덕이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창조와 도전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현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 그것을 소신이라며 하나의 큰 가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 추구해야 할 뜻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의 뜻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이 주어진 상황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었죠. 한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그 성령의 영감 아래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된 청중과 독자는 이방인이었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유대적 배경에서 글을 기록하고 또 부연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 또한 성령의 영감 아래 행해진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죠.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은 아버지여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적인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덧붙여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마태가 부연 설명한 것이죠. 왜 이 설명을 덧붙였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지난주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덧붙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주기도문의 구조에서도 드러났죠.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그 하나의 청원과 우리의 삶을 위한 그 세 개의 부수적인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과 또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세계는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땅 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임무를 받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고 동시에 사탄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닌 사탄의 대리인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 이 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킨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땅 위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모든 땅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히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부가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긴밀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지,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킴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관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관점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책임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도 사이의 이 긴장,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가진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한 그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제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들어보셨죠? 경륜은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림하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에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적 갈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나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갈망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구원을 갈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은 일부였고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안타깝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갈망하셨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고 도리어 거부했던 것.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멸망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만 또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적인 갈망에 따라서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행동을 향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 있죠.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은 좌절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좌절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가진 그 삼중 의미, 세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나님의 성품적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이. 우리는 지난주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왕국의 도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왕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어떻게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왕국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왕국 백성의 책임이 오늘 살펴본 그 세 가지 측면의 하나님의 뜻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적인 갈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입니다. 왕국의 도래를 위한 백성의 책임과 또 하나님의 뜻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이루고 또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적인 갈망을 이루는 것이고 또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에 순종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모든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적인 갈망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성취되었지만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불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볼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인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이 하늘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복수로 나와요. 헬라어
헬라어로 보면 엔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해서 정확히 번역하면 그 하늘들 안에서입니다. 복수,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할 때 여기서 하늘은 단수예요. 한 하늘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대 근동의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또 해와 달이 떠 있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 지붕 위에 있는 또 다른 하늘, 그리고 제일 높은 하늘 중에 하늘이 있다고 본 거예요. 1층 하늘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이고요. 2층 하늘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는 하늘, 그리고 3층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하늘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 3층 천에 다녀왔음을 은연 중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1층, 2층, 3층 그 모든 하늘에 다 존재하시면서 그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하늘 이라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셋째 하늘뿐만 아니라 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또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하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공중의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세력과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을 통치하시지만 셋째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대양, 넓고 넓은 바닷물이라고 한다면 기도는요, 파이프라인과도 같습니다. 기도라는 파이프 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그 물줄기가 거세게 밀려오는 것이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또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아하왕 때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선언하시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했고 그가 기도할 때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그 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실현시키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약속했고 또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예언했습니다. 실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성품적인 갈망과 도덕적 명령이라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구 기도문으로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결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소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 확신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 살아갈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인지라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나의 뜻을 더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둘러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인지라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과 또 작은 지식으로 판단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오묘한 지혜와 지식으로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하기를 포기하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부인이 한국에 있는데요.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Self denial.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 자기의 소원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뜻,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요, 자기 부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뜻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신의 뜻은 철저히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이나 행복, 이익에 대한 그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날마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말이 있죠. 아모르 파티. 트로트로도 유명했고 또 이 말이 아침 연속극의 제목으로도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모르 파티는요, 아주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뜻의 라틴어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사용한 개념이에요. 니체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을 피할 수 없거든 운명을 사랑하라. 달리 길이 없지 않은가.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라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은 아모르 파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억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등 떠밀리듯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을 양식으로 취하셨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를 기쁘게, 아주 즐거이 행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가장 의미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또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만의 기쁨이 아니죠. 우리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동역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일에 함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그 욕심과 욕구를 죽이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왕의 뜻을 이루는 충성스러운 왕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